안녕하세요. 복지머니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 반가운 소식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되었고,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에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현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올려 결혼이 되려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 내용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 5만 가구 이상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조건으로는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혹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맞벌이 가구 소득 조건이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도 소득 요건이 연 4,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연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5월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혹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돼 올해부터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별로 위표의 소득 구간을 초과하면 최대 지급액에서 점차적으로 감액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재산 조건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겠습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겠으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과 6월에 지원금을 나눠서 받으시려면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8월에 지원금을 한 방에 받으시려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앞선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올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때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일은 8월 말이 되겠으며 작년에는 8월 29일에 지급됐다고 하네요. 만약 5월 달에 때를 놓쳐서 신청을 못하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어서 지급액의 90%만 준다고 하니 제때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표에는 없지만 올해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니 반기 신청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한 뒤 주민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스마트폰 상에서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개편된 부분과 개편될 부분,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조건, 지급액 반기와 정기차이 신청기간, 신청방법, 현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는 달인데요. 금일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